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수 최준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돌출 이외의 혼합, 회전, 수입, 수입 혼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돌출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기 전에 미리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패밀리 새로 만들기에서 미터법 일반 모델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혼합 도구를 이용해서 사다리형 주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적당한 폴더에 사다리형 주초라는 이름으로 패밀리를 저장합니다. 패밀리 카테고리 특성을 클릭하고 구조 기초를 선택해서 카테고리를 지정합니다. 혼합을 클릭하고 직사각형 도구를 클릭해서 다음과 같이 스케치합니다. 정렬 치수 도구를 이용해서 선을 균등 정렬하고 매개변수를 위한 치수를 입력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두 개의 치수를 선택한 후 매개변수 작성 도구를 클릭합니다. 이름에 하단 폭으로 입력합니다. 하단 스케치가 끝났으면 모드 패널에서 상단 편집을 클릭합니다. 똑같이 직사각형 도구를 클릭해서 하단 사각형보다는 작은 크기의 직사각형을 스케치합니다. 똑같이 중심선에 균등 정렬하고 치수를 입력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두 개의 치수를 선택한 후 매개변수 작성 도구를 클릭합니다. 이름에 상단 폭으로 입력합니다. 특성 창으로 넘어와서 두 번째 끝에 300을 입력합니다. 패밀리 매개변수 연관을 클릭하고 새 매개변수를 클릭합니다. 이름에 높이를 입력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유형과 인스턴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이번에는 매개변수 유형인 공유 매개변수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 매개변수 아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 프로젝트 및 패밀리에서 공유될 수 있으며 일람표와 태그로 나타납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 명이 협업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사용자가 필요한 매개변수 이름을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옥 부재를 표현하는 명칭은 지방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통일된 이름으로 지정한다면 이름과 관련된 오류는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매개변수는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공유 매개변수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시 편집 모드 완료를 클릭합니다. 3D 뷰로 이동한 후 패밀리 유형을 클릭해서 매개변수 값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상단 폭은 330, 하단 폭은 420을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주초가 사다리형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재질을 입히기 위해서 주초를 선택하고 재료 오른쪽에 패밀리 매개변수 연관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새 매개변수를 클릭하고 이름에 주초라고 입력합니다. 다시 패밀리 유형을 클릭해서 재료 및 마감재에서 주초 오른쪽 회색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아래 홈버튼을 확장하고 다시 AC 재료를 확장해서 삭제를 클릭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처럼 화강암 잘라내기 연마를 선택하고 문서에 재료를 추가합니다. 오른쪽 렌더 모양 사용에 체크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시 확인을 클릭합니다. 재료 입히기까지 설정되었습니다. 그럼 지난 영상에서 저장한 한옥 프로젝트를 열어보겠습니다. 파일 탭 열기 프로젝트를 클릭하고요. 저장된 한옥을 선택해서 열기를 클릭합니다. 다시 사다리형 주초 참조 레벨 창으로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프로젝트에 로드한 후 닫기를 클릭합니다. 변경사항을 저장하시겠습니까? 라는 창이 나오면 예를 클릭합니다. 주초를 정확한 그리드 위치에 배치하기 위해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평면, 1층 평면도를 클릭합니다. 다시 프로젝트 탐색기, 패밀리 탭, 구조 기초 하위에 사다리형 주초를 드래그해서 가운데 그리드 교차점에 배치합니다. 이번에는 회전 도구를 이용해 원형 주초를 만들어 배치해 보겠습니다.
파일 탭 새로 만들기 패밀리를 클릭하고 미터법 일반 모델을 선택해서 열기 합니다. 신속 접근 도구막대에서 저장을 클릭해서 적당한 폴더에 원형 주초라고 입력해서 저장합니다. 패밀리 카테고리를 클릭해서 구조 기초로 카테고리를 분류합니다.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뷰 탭, 인면도, 전면을 클릭해서 뷰를 이동합니다. 양식 패널에서 회전을 클릭합니다. 선 도구와 시작 끝 반지름 호 도구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스케치합니다. 정렬 치수 도구를 클릭해서 다음과 같이 치수를 입력합니다. 각 치수를 클릭하고 상단폭, 하단폭, 높이란 이름으로 매개 변수를 지정합니다. 이번에는 회전축을 선택하기 위해 그리기 패널 축선을 클릭합니다. 선 선택 도구를 클릭해서 가운데 중심 참조 평면을 클릭합니다. 특성창에서 재료 및 마감재도 같이 지정해 보겠습니다. 재료 오른쪽에 패밀리 매개 변수 연관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새 매개 변수를 클릭하고 이름에 주초라고 입력합니다. 편집 모드 완료를 클릭하시고요. 패밀리 유형을 클릭합니다. 높이는 300, 상단폭 165, 하단폭 210을 입력하고 적용을 클릭합니다. 항아리 모양처럼 변경되었는데요. 나중에 다시 편집해서 모양을 잡아보겠습니다. 재료 및 마감재는 값에서 오른쪽 회색 아이콘을 클릭하고 직사각형 주초와 같이 화가감 잘라내기 연마로 지정합니다.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주초를 클릭해서 회전 편집을 클릭합니다. 호의 중간을 적당히 끌어서 가운데가 볼록하지 않도록 조정한 후 편집 모드 완료를 클릭합니다. 신속 접근 도구막대에서 저장을 클릭하고 프로젝트에 로드한 후 닫기를 클릭합니다. 적당한 곳을 클릭해서 배치합니다. 원형 주초를 모서리에 배치하기 위해서 모서리에 있는 주초를 선택한 후 델키를 이용해 삭제합니다. 원형 주초를 클릭하고 수정 탭 이동 도구를 클릭합니다. 주초 중간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중심이 자동 스냅되는데요. 클릭해서 모서리 그리드 교차점에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복사 도구를 클릭합니다. 옵션 막대에서 다중에 체크하고요. 그리드 교차점을 이동 중심으로 클릭해서 다른 모서리에도 복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공 주초를 모두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에는 수입 혼합 도구를 이용해서 형상이 불규칙한 원목을 반듯한 일직선의 기둥으로 만들어서 배치하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파일 탭, 새로 만들기, 패밀리를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미터법 일반 모델 2레벨 기반을 템플릿으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저장을 클릭하고 적당한 폴더에 원형 기둥이란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패밀리 카테고리는 기둥을 선택해서 카테고리로 지정합니다.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뷰 탭, 인면도, 전면을 클릭합니다. 일반 모델과는 달리 상단 참조 레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숫자 4000을 두 번 클릭해서 2700으로 입력합니다. 양식 패널에서 수입 혼합을 클릭합니다. 수입 혼합은 시작 모양과 끝 모양이 다른 경우에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먼저 경로 스케치를 클릭합니다. 작업 기준면 패널에서 설정을 클릭하고
참조 평면, 중심, 앞, 뒤를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선 도구를 이용해서 하단 참조 레벨에서 시작해서 상단 참조 레벨까지 스케치합니다. 이때에 나타나는 두 개의 열쇠 아이콘을 클릭해서 구속합니다. 다시 수정 패널 정렬 도구를 클릭합니다. 먼저 상단 참조 레벨을 클릭하고 선의 끝점을 클릭한 후 열쇠를 클릭해서 상단 참조 레벨에 구성합니다. 편집 모드 완료를 클릭합니다. 이때 완료는 경로 스케치가 완료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프로파일 1 선택을 클릭하면 프로파일 편집과 프로파일 로드가 나타납니다. 프로파일 편집을 클릭하고 뷰로 이동창에서 평면도 하단 참조 레벨을 클릭합니다. 원 도구를 이용해서 참조 평면 교차점을 원의 중심으로 하는 원을 스케치하고 반지름 250을 입력합니다. 편집 모드 완료를 클릭하고 다시 프로파일 2를 클릭한 다음 프로파일 편집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타원 도구를 이용해서 스케치하는데요. 나무가 위로 향할수록 직경이 작아지기 때문에 첫 번째 반지름은 225로 하고요. 두 번째 반지름은 160으로 입력하겠습니다. 편집 모드 완료를 클릭하고요. 다시 편집 모드 완료를 클릭하면 수입 혼합이 완성됩니다. 3D 뷰를 클릭해서 확인해보면 위아래가 다른 원목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하단 참조 레벨 창을 클릭해서 뷰를 이동합니다. 고든 나무로 만들기 위해서 보이드 돌출을 클릭합니다. 원 도구를 이용해서 반지름 150으로 스케치합니다. 다시 원 도구를 클릭하고 이번에는 반지름 250으로 스케치하고 편집 모드 완료를 클릭합니다. 전면으로 뷰를 이동합니다. 생성된 보이드 돌출을 클릭하고 모양 핸들을 드래그해서 상단 참조 레벨을 정렬하고 열쇠를 클릭해서 구성합니다. 3D 뷰에서 확인해보면 고든 기둥이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기둥을 선택해서 재질을 입력합니다. 기둥을 선택할 때 여러 선들이 중첩되는데요. 이때는 탭키를 이용해서 기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성창에서 제로의 패밀리 매개변수 연관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새 매개변수 지정을 클릭합니다. 이름에 나무 수종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시 확인을 클릭하고요. 패밀리 유형을 클릭합니다. 나무 수종 값에서 회색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아래 홈탭을 확장하고 다시 AC 재료를 확장합니다. 목재를 클릭하고 오른쪽에서 소나무를 선택한 후 문서에 재료를 추가합니다. 오른쪽에서 랜덤 모양 사용에 체크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시 확인을 클릭하고요. 완성된 소나무 기둥을 프로젝트에 로드한 후 닫기를 클릭합니다. 변경사항 저장의 예를 클릭합니다. 1층 평면도에서 모서리의 주초를 각각 배치합니다. 이때 옵션 막대에서는 높이와 2층이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인면도, 남측면도를 클릭합니다. 기둥의 마우스를 가져가면 기둥이 주초 아래까지 내려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둥의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고 모든 인스턴스 선택, 뷰에 나타남을 클릭합니다. 특성창에서 베이스 간격 띄우기에 주초 높이인 300을 입력하면 주초 위에 놓여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입을 이용해서 한옥의 지붕 모양을 형성하는 평고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략적인 지붕 모양을 스케치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탐색기 뷰 탭에서 평면, 2층 평면도를 클릭해서 뷰를 이동합니다. 건축 탭 모델 패널에서 모델 선을 클릭합니다. 직사각형 도구를 선택하고 옵션 막대에서 300을 입력합니다. 바닥 모델선과 동일하게 스케치합니다. 다시 인면도, 남측면도를 클릭해서 뷰를 이동합니다. 평고대 작업 기준면을 설정하기 위해서 건축 탭, 작업 기준면 패널, 참조 평면을 클릭합니다. 마우스를 방금 스케치한 모델선에 가져가면 스냅 기능에 의해서 선 끝점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끝을 시작점으로 해서
아래 방향으로 스케치하는데 이때 나타나는 임시 치수를 확인하면서 60도가 되도록 스케치합니다. 스케치한 참조평면 끝을 클릭해서 측면 편고대란 이름으로 지정합니다. 이번에는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동측면도를 클릭해서 뷰를 이동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참조평면을 스케치합니다. 참조평면 끝을 클릭해서 정면 편고대란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내부 편집 모델링을 이용해서 편고대를 만들겠습니다. 건축 탭 빌드 패널 구성 요소를 확장해서 내부 편집 모델링을 클릭합니다. 구조 보강제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름에 편고대로 입력합니다. 양식 패널에서 수입을 클릭하고 경로 스케치를 클릭합니다. 작업 기준면 지정에서 참조평면 측면 편고대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시작 끝 반지름 호 도구를 이용해서 모델선 끝을 각각 클릭해서 완만한 호를 스케치한 후 편집 모드 완료를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프로파일 편집을 클릭합니다. 뷰로 이동창에서 인면도 남측면도를 선택하고 뷰 열기를 클릭합니다. 선 도구를 이용해서 참조평면과 평행하게 75 곱하기 90 크기의 사각형을 스케치하고 편집 모드 완료를 클릭합니다. 다시 편집 모드 완료를 클릭합니다. 정면 편고대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수입을 클릭합니다. 경로 스케치를 클릭하고 작업 기준면에서 참조평면 정면 편고대를 선택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시작 끝 반지름 호 도구를 이용해서 완만한 호를 스케치한 후 편집 모드 완료를 클릭합니다. 프로파일 선택을 클릭한 후 프로파일 편집 클릭합니다. 뷰로 이동창에서 인면도 동측면도를 선택하고 뷰 열기를 클릭합니다. 선 도구를 이용해서 측면과 같은 크기의 사각형을 스케치하고 편집 모드 완료를 클릭합니다. 다시 편집 모드 완료를 클릭합니다. 편고대를 복사하기 위해서 2층 평면도로 뷰를 이동합니다. 정면 편고대를 선택하고 수정 탭에서 대칭 축 선택 도구를 클릭합니다. 가운데 그리드 2번을 선택해서 반대쪽에 복사합니다. 이번에는 측면 편고대를 선택하고 수정 탭 대칭 축 그리기 도구를 클릭합니다. 모델선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중간점이 스냅되는데요. 이 점을 클릭해서 수직으로 스케치하면 반대쪽에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편고대가 완성되었고요. 모델 완료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3D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면 비록 지붕은 없지만 한옥의 부드러운 처마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돌출 양식을 이용해서 한옥을 구성하는 몇 가지 패밀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영상이 한옥을 포함한 일반 패밀리를 만드는데 기초 가이드 영상으로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